안녕하세요, 루츠나이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애플 유저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매체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의 애플 직영 2호점이 공식 오픈 예정임을 11월 29일 애플 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애플 스토어 직영 2호점은 여의도 IFC 몰에 오픈을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 스토어 오픈 관련 이야기는 지난 5월부터 스토어 채용 관련 공고가 나가면서부터 있었습니다. 다양한 소문과 몇몇 지역에 입점한다는 정보들이 있었는데 IFC몰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내 인테리어를 담당한 회사가 가로수길 공사를 담당했었던 동일한 회사로 알려지면서 애플 여의도점 입점에 대한 소문이 거의 확실시되었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조상 바로 옆에 위치한 준호 미용실과 공조기를 함께 나누었어야 했었는데 공조기 공사로 인해서 미용실은 부득이하게 며칠간 휴업을 하게 되었고 이 휴업에 대한 보상을 애플이 전액 지원 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문의 진상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이미 지난 8월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첫 소문이 돌던 지난 5월에만 하더라도 애플의 공식 리셀러 매장인 프리스비가 2012년부터 여의도 IFC몰에 개점을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근거가 없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미 애플 코리아에서 현장 답사를 올 초부터 수차례 해왔었고 IFC몰에서는 공사 중인 매장을 A 프로젝트라고 호칭을 했었으며 8년 동안 운영했던 프리스비 매장은 갑자기 8월 폐점을 하면서 IFC몰 입점이 기정 사실로 드러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각 쇼핑몰들의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각 백화점과 쇼핑몰에서는 자구책 마련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젊은 유동인구를 확실하게 책임져줄 수 있는 애플 스토어 입점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의 조건으로 모시고 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한국 애플 스토어 2호점 모시기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IFC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은 바로 롯데그룹으로 향후에는 롯데 관련 쇼핑몰에 오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애플스토어 오픈은 가로수길 이전부터 명동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부동산 쪽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길에 정식 1호점이 오픈되면서 이 소문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이제 3호점이 될 것으로 유력한 것은 명동의 국민은행이 위치했던 건물을 CG에서 재개발하고 있는 센터포인트 명동입니다. 이미 부동산 쪽에서는 센터포인트 1층에 애플스토어가 입점 한다는 얘기가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있었고 센터포인트 명동점 완공 시점인 2021년 9월경부터 애플스토어도 함께 오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FC몰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애플스토어 2호점은 지난 애플 가로수길 건축사였던 DPJ 파트너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PJ 파트너스는 프랑스 건축사에 의해서 서울과 프랑스 양국에 설립된 건축사 사무소로 르노삼성 본사 디자인, 서울 아트센터, 까르띠에, 디올 등의 매장도 담당을 하고 있고 3호점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애플스토어의 설계와 디자인은 영국계 회사인 포스터 앤 파트너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각 지역별로 별도의 시공사 등을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최근 싱가폴 마리나베이에 오픈한 스토어처럼 시그니처 스토어가 한국에도 오픈되면 좋겠는데 애플 매장 디자인은 독립 매장이 아닌 쇼핑몰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구조와 인테리어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구는 통유리 형태의 문이 회전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테이블별로 다른 종류의 기기와 서비스를 나누게 되며 스토어 가장 안쪽에는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기를 배워볼 수 있는 투데이 앳 애플과 같은 문화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복층인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 계단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지니어스 바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도 이런 형태로 오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정확한 오픈 일정은 추후에 게시한다고 하니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유저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1월 29일 애플 코리아에서는 여의도점 오픈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애플 코리아 매장 직원 모집에 대한 공고도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스토어 관련 직원에 대한 모집 공고로 가로수길점과 함께 서울 대한민국으로 표시되는 지난 5월 공고 이후 두 번째 스토어 관련 공고인데 여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가로수길점과 2호점 그리고 3호점까지 모두 인재풀을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새로운 애플 매장에서 팀원으로 함께 하시길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애플 스토어들이 오픈되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새롭게 오픈되는 매장인 만큼 서비스의 질도 더욱 향상이 되어서 찾아오길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